นะโมตัสสะภะคะวะโตอะระหะโตสัมมาสัมพุทธัสสะ안구따란이까야세세모음제7장대품중팔관재개경위사카에게세존께서는계속해서말씀하셨다위사카여여기성스러운제자는이와같이숙고한다아라한들은살아있는동안내내생명을죽이는것을멀리여의고몽둥이와칼을내려놓는다그분들은양심적이고자애로워일체생명의이익을위하고연민하며머문다나역시오늘이밤과이낮이다가도록생명을죽이는것을멀리여의고몽둥이와칼을내려놓으리라아라한을본받아나도양심적이고자애로운자가되어일체생명의이익을위하고연민하며머물리라그러면나의포살은바르게준수될것이다아라한들은살아있는동안내내주지않은것을가지는것을멀리여의었다그분들은준것만을받으며스스로훔치지않아자신을깨끗하게하여머문다나역시오늘이밤과이낮이다가도록주지않은것을가지는것을멀리여의리라아라한을본받아나도준것만을받고스스로훔치지않아자신을깨끗하게하여머물리라그러면나의포살은바르게준수될것이다아라한들은살아있는동안내내금욕적이지못한삶을버리고청정범행을닦는다그분들은독신자가되어성행위의저속함을멀리여의었다나역시오늘이밤과이낮이다가도록금욕적이지못한삶을버리고청정범행을닦으리라아라한을본받아나도독신자가되어성행위의저속함을멀리여의리라그러면나의포살은바르게준수될것이다아라한들은살아있는동안내내거짓말을멀리여의었다그분들은진실을말하며진실에부합하여세상을속이지않는다나역시오늘이밤과이낮이다가도록거짓말을멀리여의리라아라한을본받아나도진실을말하며진실에부합하여세상을속이지않으리라그러면나의포살은바르게준수될것이다아라한들은살아있는동안내내방이라는근본이되는술과중독성물질을섭취하는것을멀리여의었다아라한을본받아나역시오늘이밤과이낮이다가도록방이라는근본이되는술과중독성물질을섭취하는것을멀리여의리라그러면나의포살은바르게준수될것이다아라한들은살아있는동안내내하루한끼만먹는다그분들은밤이나때아닌때에먹는것을멀리여의었다나역시오늘이밤과이낮이다가도록하루한끼만먹으리라아라한을본받아나도밤이나때아닌때에먹는것을여의리라그러면나의포살은바르게준수될것이다아라한들은살아있는동안내내춤노래연극관람하는것을멀리여의었다그분들은화환향장신구로꾸미는것을멀리여의었다나역시오늘이밤과이낮이다가도록춤노래연극관람하는것을멀리여의리라아라한을본받아나도화환향장신구로꾸미는것을멀리여의리라그러면나의포살은바르게준수될것이다아라한들은살아있는동안내내높고큰침상을멀리여의었다그분들은낮은침상이나골풀로만든돗자리를사용한다나역시오늘이밤과이낮이다가도록
높고 큰 침상을 멀리 여의리라. 아라한을 본받아 나도 낮은 침상이나 골풀로 만든 돗자리를 사용하리라. 그러면 나의 포살은 바르게 준수될 것이다 라며 성스러운 제자는 숙고한다. 이와 같이 준수한 성자의 보살은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나모 탓사 바카와토 아라하토 삼마 앙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 제7장 대품중 팔관재계경. 위사카에게 세존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위사카여, 성자의 보살은 얼마만큼의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가? 위사카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칠보가 가득한 여러 큰 나라들을 다스리는 지배자가 된다고 하자. 그러나 그의 지배력은 포살 때 지키는 여덟 가지의 계인 팔관재계를 준수하는 것에 16분의 1만큼의 가치도 없다.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위사카여, 인간들의 왕위는 천상의 행복과 비교하면 너무 작기 때문이다. 위사카여, 4대 왕천 신들의 단 하루 밤낮은 인간들의 50년과 같고 33천 신들의 단 하루 밤낮은 인간들의 100년과 같다. 위사카여, 야마천 신들의 단 하루 밤낮은 인간들의 200년과 같고 도솔천 신들의 단 하루 밤낮은 인간들의 400년과 같다. 위사카여, 화락천 신들의 단 하루 밤낮은 인간들의 800년과 같고 타화 자제천 신들의 단 하루 밤낮은 인간들의 1600년과 같다. 위사카여, 어떤 여자나 남자가 여덟 가지의 계를 준수하고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이 천상들의 신들 가운데 태어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인간들의 왕위는 천상의 행복과 비교하면 너무 작다라고 말했다. 생명을 빼앗지 말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고, 삿된 음행을 삼가고, 밤과 때 아닌 때에 먹지 말고, 화환을 두르지 말고, 향을 뿌리지 말고, 낮은 침상이나 땅이나 풀로 엮은 자리 위에 자야 한다. 깨달은 자는 이것을 설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의 계인 팔관재계라네. 달과 태양 둘 다 아름답게 보이나니 이곳에서 저곳으로 움직이면서 그들이 미치는 곳마다 빛을 주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둠을 흩어버리고 허공에 떠오르며 구름을 비추고 모든 방향을 밝게 비춘다. 이 우주에 보배가 있으니 진주, 수정, 행운을 가져오는 청금석, 금괴, 번쩍이는 금이 그것이네. 그러나 여덟 가지의 계를 준수하는 것에 16분의 1의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나니 마치 모든 별들이 달의 광희로움의 16분의 1도 얻지 못하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계를 가진 여자와 남자는 포살 때 지키는 여덟 가지의 계를 준수하여 비난받지 않으며 행복을 가져올 덕을 쌓아서 선처에 태어날 것이다. 나모 탓사 바카와토 아라하토 삼마 앙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 제10장 소금덩이 품중 으뜸가는 모임경. 비구들이여, 세 가지 모임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으뜸가는 모임, 파당짓는 모임, 화합하는 모임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으뜸가는 모임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장로 비구들이 사치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다. 그들은 퇴보하게 하는 짐을 내려놓고 홀로 고요히 머무르고 얻지 못한 것을 얻고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한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도 그들의 바른 견해를 이어받게 된다. 그래서 그들도 사치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다. 그들도 향상에 앞장서고 홀로 고요히 머무르고 얻지 못한 것을 얻고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정진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으뜸가는 모임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파당지는 모임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들은 분열하여 둘로 갈라져서 입에 칼로써 서로를 찌르며 지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파당지는 모임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화합하는 모임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들은 사이좋게 화합하여 언쟁하지 않고 물과 우유가 잘 섞이듯이 서로를 우정어린 눈으로 보면서 지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화합하는 모임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사이좋게 화합하여 언쟁하지 않고 물과 우유가 잘 섞이듯이 서로를 우정어린 눈으로 보면서 지낼 때 비구들은 많은 공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여, 그때 비구들은 거룩한 마음가짐에 머물게 되나니 그것은 바로 함께 기뻐함이다. 함께 기뻐함은 마음을 해탈케 한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희열하는 자는 몸이 안온하고 몸이 안온한 자는 행복을 느끼며 마음이 행복한 자는 삼매에 든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이러하다. 산 꼭대기에 억수같이 비가 내리면 경사진 곳을 따라 빗물이 흘러내려서 산의 협곡과 계곡과 지류를 가득 채운다. 협곡과 계곡과 지류를 가득 채우고는 다시 작은 못을 가득 채운다. 작은 못을 가득 채우고는 다시 큰 못을 가득 채운다. 큰 못을 가득 채우고는 다시 작은 강을 가득 채운다. 작은 강을 가득 채우고는 다시 큰 강을 가득 채운다. 큰 강을 가득 채우고는 다시 바다와 대해를 가득 채운다. 화합하는 모임이 바로 그런 것이다. 나모 타사 바카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보타사. 앙구따라 니카야 네세 모음 제2장 걷고 있음 품중 걷고 있음 경. 비구들이여, 비구가 걷고 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 악의,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하자. 만일 그가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품은 채로 걷고 있다면 그를 일러 수치심이 없고 언제나 한결같이 게으르고 정진이 부족하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서 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 아기,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하자. 만일 그가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품은 채로 서 있다면 그를 일러 수치심이 없고 언제나 한결같이 게으르고 정진이 부족하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앉아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 아기,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하자. 만일 그가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품은 채로 앉아있다면 그를 일러 수치심이 없고 언제나 한결같이 게으르고 정진이 부족하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누워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 아기,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하자. 만일 그가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품은 채로 누워있다면 그를 일러 수치심이 없고 언제나 한결같이 게으르고 정진이 부족하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설령 비구가 걷고 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 아기,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을 품지 않고 없앤 상태로 걷고 있다면 그를 일러 수치심이 있고 언제나 한결같이 열심히 정진한다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설령 비구가 서 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 아기,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을 품지 않고 없앤 상태로 서 있다면 그를 일러 수치심이 있고 언제나 한결같이 열심히 정진한다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설령 비구가 앉아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 아기,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을 품지 않고 없앤 상태로 앉아있다면 그를 일러 수치심이 있고 언제나 한결같이 열심히 정진한다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설령 비구가 누워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 아기,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을 품지 않고 없앤 상태로 누워있다면 그를 일러 수치심이 있고 언제나 한결같이 열심히 정진한다고 말한다. 걷고 있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동안에 그는 사악함을 생각하고 미혹을 일으키는 것들에 혹해서 나쁜 도를 닦나니 이런 비구는 죄상의 깨달음에 닿을 수 없으리. 그러나 걷고 있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동안에 나쁜 생각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고요히 함을 즐기는 이런 비구는 죄상의 깨달음에 닿을 수 있으리. 나모 탓사 바카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보타사. 앙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 제4장 바퀴품 중 빗나가지 않음 경.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구족한 비구는 일탈할 가능성이 없다. 그는 오직 열반의 곁에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개를 구족하고 감각 기능들의 문을 잘 보호하고 음식에서 적당함을 알고 깨어있음에 전념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개를 구족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개를 잘 지킨다.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목을 받아 지녀 배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개를 구족한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감각 기능들의 문을 잘 보호하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상을 보매, 귀로 소리를 들으매, 코로 냄새를 맡으매, 혀로 맛을 보매, 몸으로 감촉을 느끼매, 마음으로 법을 지각하매,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또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않는다. 만약 그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기능들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흘러들어올 것이다. 따라서 그는 감각 기능들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감각 기능들을 잘 단속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감각 기능들의 문을 잘 보호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음식에서 적당함을 아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음식을 수용하나니 오락을 위해서가 아니고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꾸미기 위해서도 아니며 오직 이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해악을 쉬고 청정범행을 잘 지키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나는 오래된 느낌을 물리치고 새로운 느낌을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건강할 것이고 비난받지 않고 편안하게 머물 것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음식에서 적당함을 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깨어있음에 전념하는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낮과 밤의 초경에는 경행하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한밤중에는 발로서 발을 포개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일어날 시간을 인식하여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고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눕는다. 밤의 삼경에는 일어나서 경행하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깨어있음에 전념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법을 구족한 비구는 일탈할 가능성이 없다. 그는 오직 열반의 곁에 있다. 나모 탓사 바카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보탈사. 앙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 제3장 다섯 가지 구성요소품 중 개행이 나쁨 경. 비구들이여, 감각기능을 단속하지 못할 때 감각기능을 단속하지 못한 자에게 개행은 조건을 상실해버린다. 개행이 없을 때 개행을 파한 자에게 바른 삼매는 조건을 상실해버린다. 바른 삼매가 없을 때 바른 삼매가 없는 자에게 여실지견은 조건을 상실해버린다. 여실지견이 없을 때 여실지견이 없는 자에게 염호와 탐욕의 빛바램은 조건을 상실해버린다. 염호와 탐욕의 빛바램이 없을 때 염호와 탐욕의 빛바램이 없는 자에게 해탈지견은 조건을 상실해버린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가지와 잎이 없는 나무는 새싹이 자라나지 못하고 껍질이 완성되지 못하고 연한 목재가 완성되지 못하고 단단한 목재가 완성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감각기능을 단속하지 못할 때 감각기능을 단속하지 못한 자에게 개행은 조건을 상실해버린다. 개행이 없을 때 개행을 파한 자에게 바른 삼매는 조건을 상실해버린다. 바른 삼매가 없을 때 바른 삼매가 없는 자에게
여실지견은 조건을 상실해버린다. 여실지견이 없을 때 여실지견이 없는 자에게 여모와 탐욕의 빛바램은 조건을 상실해버린다. 여모와 탐욕의 빛바램이 없을 때 여모와 탐욕의 빛바램이 없는 자에게 해탈지견은 조건을 상실해버린다. 비구들이여, 감각기능을 단속할 때 감각기능을 단속하는 자에게 계행의 조건이 구족된다. 계행을 가지고 계행을 갖춘 자에게 바른 삼매가 생긴다. 바른 삼매가 생길 때 바른 삼매가 생긴 자에게 여실지견의 조건이 구족된다. 여실지견이 생길 때 여실지견이 생긴 자에게 여모와 탐욕의 빛바램의 조건이 구족된다. 여모와 탐욕의 빛바램이 생길 때 여모와 탐욕의 빛바램이 생긴 자에게 해탈지견의 조건이 구족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가지와 잎이 있는 나무는 새싹이 자라나고 껍질이 완전하고 연한 목재가 완전하고 단단한 목재가 완전한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감각기능을 단속할 때 감각기능을 단속하는 자에게 계행의 조건이 구족된다. 계행이 있을 때 계행을 갖춘 자에게 바른 삼매가 생긴다. 바른 삼매가 생길 때 바른 삼매가 생긴 자에게 여실지견의 조건이 구족된다. 여실지견이 생길 때 여실지견이 생긴 자에게 여모와 탐욕의 빛바램의 조건이 구족된다. 여모와 탐욕의 빛바램이 생길 때 여모와 탐욕의 빛바램이 생긴 자에게 해탈지견의 조건이 구족된다. 나모 탓사 바카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앙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 제10장 까꾸다 품중 사자경. 비구들이여, 동물의 왕 사자가 해걸음의 굴에서 나온다. 굴에서 나와서는 기지개를 켜고 기지개를 켠 뒤 사방을 두루 굽어본다. 사방을 두루 굽어본 뒤 세 번 사자후를 토한다. 세 번 사자후를 토한 뒤 초원으로 들어간다. 만약 그가 코끼리에게 일격을 가할 때도 얕보지 않고 일격을 가하고 얕보면서 일격을 가하지 않는다. 물소에게 일격을 가할 때도 얕보지 않고 일격을 가하고 얕보면서 일격을 가하지 않는다. 소에게 일격을 가할 때도 얕보지 않고 일격을 가하고 얕보면서 일격을 가하지 않는다. 표범에게 일격을 가할 때도 얕보지 않고 일격을 가하고 얕보면서 일격을 가하지 않는다. 토끼나 고양이 같은 작은 동물들에게 일격을 가할 때도 얕보지 않고 일격을 가하고 얕보면서 일격을 가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내 기술이 실패하지 않기를 하는 생각에서다. 비구들이여, 여기서 사자는 열애, 아라한, 정등각을 두고 한 말이다. 비구들이여, 열애가 회중들에게 법을 설할 때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사자후다. 비구들이여, 만약 열애가 비구들에게 법을 설할 때도 얕보지 않고 법을 설하고 얕보면서 법을 설하지 않는다. 비구니들에게 법을 설할 때도 얕보지 않고 법을 설하고 얕보면서 법을 설하지 않는다.
남자 신도들에게 법을 설할 때도 얕보지 않고 법을 설하고 얕보면서 법을 설하지 않는다. 여자 신도들에게 법을 설할 때도 얕보지 않고 법을 설하고 얕보면서 법을 설하지 않는다. 범부들에게 법을 설할 때도 그가 거지이건 사냥꾼이건 간에 얕보지 않고 법을 설하고 얕보면서 법을 설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열애는 법을 존중하고 법을 공경하기 때문이다. 나모 탓사 바카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보탈사. 앙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 제16장 정법품 중 정법의 확실함 경.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법을 구족한 자는 정법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유익한 법들에 대한 올바른 길인 도에 들 수 없다. 무엇이 다섯인가? 경멸하면서 법을 듣고 경멸하는 것에 사로잡히며 비난하는 마음으로 법을 듣고 결점을 찾으며 법을 설하는 자에 대해 성을 잘 내며 불만을 품고 통찰지가 없어 귀머거리와 벙어리이며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잘 안다는 자만심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법을 구족한 자는 정법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유익한 법들에 대한 올바른 길인 도에 들 수 없다.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법을 구족한 자는 정법을 듣고 유익한 법들에 대한 올바른 길인 도에 들 수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경멸함이 없이 법을 듣고 경멸하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비난하지 않는 마음으로 법을 듣고 결점을 찾지 않으며 법을 설하는 자에 대해 성을 잘 내지 않고 불만을 품지 않으며 통찰지를 가져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아니며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잘 안다는 자만심이 없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법을 구족한 자는 정법을 듣고 유익한 법들에 대한 올바른 길인 도에 들 수 있다.